안녕하십니까.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유튜브 진짜 야만데 자 채널 자 오셔서 환영합니다. 그 이전 그 동영상 보시면은 판매자 진상들에 관해서 제가 포스팅을 했습니다. 그 판매자 진상 포스팅과 그 원래 그 구매자 진상 해서 이렇게 같이 올리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이거 바지 똑같은 거 입었는데, 원래 동영상 하나에 다 같이 찍으려고 했었는데,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이 꺼졌어요. 그래서 거기까지만 촬영이 됐고, 그 판매자는 얘기 다한것 같아요. 그 하나 빠뜨렸는데, 그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구매자로 이어갈게요. 그냥 같은 주제로 하는데, 그 똑같은 그, 군복 입으면 좀 그럴까봐 이번에 또 다른 군복을 입었습니다. 자, 전투적인 모드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, 고발 프로그램. 자, 유니온 메이드 진짜 야만데. 자, 고발, 시사 고발. 자, 그, 구매자 편 하기 전에 앞서 자, 요거 판매자. 자, 진상 위험 뭐가 있을까요? 요겁니다. 그 전에 그 설명 다 했지만은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. 요 데님 자켓들 특히 판매할 때 판매자들 여기 주머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연식이 대충 알거든요. 근데 교묘하게 요거 팔로 이렇게 배때기 주머니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. 요렇게 오마이자이죠. 자 이렇게 약점 잡히는 부위들 일부러 말안 하는 사람들 언급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? 특히 아투덱 자켓 같은 경우. 여기 배때기 아니라 가슴 주머니, 여기 오각형 주머니인데, 그게 전기형이고, 이게 네모 직사각형이 후기형이 다들 아시잖아요. 자, 근데, 뭐랄까. 그 전기형, 후기형 안 보여주려고 팔로 교묘하게 이렇게 가리는 사람들.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아, 왜속 시원하게 이렇게 안 찍어? 그 데님 자켓 같은데 왜 이렇게 찍어? 이게 포켓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궁금하잖아요. 뭐 이렇게 안 찍고 왜 이렇게 찍냐고요. 자, 일단은 판매자 그 진상 유형들은 그렇게 봤고요. 오늘 뭐, 아, 오늘이 아니지. 그 전포스테랑 계속 그냥 같이 이어온 거예요. 그냥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, 아, 그냥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, 그 구매자 유형의 그 진상은 뭐가 있을까요? 판매자 유형은 그렇다 치고 구매자 유형 찔러보는 사람 그리고 계좌 받고 잠수 타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뭐돈 없는 학생이다 뭐 깎아달라 해서 깎아줬어요. 근데 주소지가 직장이야 공장이고 회사예요 주식회사예요.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더라고요. 자, 그리고 구매자 또 진상 또 뭐가 있을까요? 구매자 진상.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자, 구매자 진상.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그 판매자와 구매자 그 진상 유형 이렇게 그 마무리 못하고 배터리가 없어서 마무리 못한 거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그럼 유튜브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